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35살 나는 우리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뱀띠 분들이 그 다재다능함으로 인해서 금전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선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경고망동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뱀띠 분들의 사주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뱀도 뭐 순한 동물은 아니죠. 뭐 독사도 있고 뭐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그 다재다능함이 폭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을 불러들인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금전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금전의 문제는 조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금전의 문제가 아까 풀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변에 귀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귀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좀 채워주고,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조금 이렇게 뭔가 제시를 해주고 뭔가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귀인이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귀인을 잘 만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그런 복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문서운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부동산에 문서적으로다가 조금 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 지금 띠별로다가 나이별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문서 변동이 올해 좀 많네요. 다른 해운단년에 비해서 2023년도 개면년에 들어와서 조금 문서적으로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가 또 35살 기사생 뱀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뱀띠 사주는요 화력의 사주가 좀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데 저도 신의 기생이기 때문에 화력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화력의 사주 이게 왜냐면 연예인 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연예인들이 화려한 직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뱀띠나 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끼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끼가 좀 많아요. 끼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좋은 덕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끼가 많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또 명예와 또 명성도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사생 뱀띠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 이동수도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운도 되는 거고 직장 이동수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연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연애 운이 상승을 친다라고 합니다. 10월 달에는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헤어졌던 연인을 뭐 다시 재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애운도 상승을 한다. 다재다능함으로 금전을 불러들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에 문서운이 있다. 연예인 사주가 많기 때문에 끼가 많은 사주분들이 되게 많다. 화류계 사주도 많다. 이게 연예인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조금 그 다재다능함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나한테 더 나은 귀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문조룡 책이 튀기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운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뵈러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